채나 오늘은 토요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매장 콘텐츠를 진행해 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와보고 싶어 했던 그곳 중 하나, 바로 이마트 통탄점을 한번 방문해 볼까 합니다. 일단 여기 쪽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토미카 재고가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이번에 토미카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바로 이 모델, 로터스 앨리스 스포츠 222 모델이에요. 일단 이 모델이 신제품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이 모델도 초안정 컬러 하얀색 모델이고, 그리고 기본 컬러가 노란색 모델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토미카도 이렇게 신제품이 나왔고, 이것도 있죠. 바로 제가 예전에도 구입한 다이아 초코펜 GR 스포츠 모델도 이따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모델은 왜 GR 스포츠냐면 토요타랑 콜라보를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일단 다이아츠랑 회사랑 토요타랑 콜라보를 해서 만들어진 모델인 만큼 일단 자세한 건 조만간 리뷰영상 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토요타랑 다이아츠랑 회사랑 콜라보를 해서 만들어졌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간단히 토미카로 보여드렸으니 이제 마돌에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돌에 가시죠. 자, 이제 한번 마돌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또 약간 짬뽕 라인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하트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도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여기다 하트 포르자 호라이즌 시리즈랑 여기 쪽에 하트 슬라이드 스트릿 시리즈 이거 그리고 30% 할인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하트 슬라이드 스트릿은 30% 할인 세일하고요. 여기 쪽에도 마돌의 신제품이 있죠. 바로 첫 번째 제가 예전에 영상 찍어드린 A35 AMG. 일단 A35 AMG 모델도 있고 여기 쪽에 이것도 있어요. 바로 람보르기니 우라칸 라비오. 개인적으로 이거는 기회 되면 사볼까 하는 우라칸 라비오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저 마돌에서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게 있죠. 뭐 포드 GT 모델도 있고 여기 쪽에 보시면 제가 예전에 영상 찍어드린 알파로메오 4C스파이더 모델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쪽에도 보시면 제규 F타입 쿠페 R이나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쉐보레 콜뱃 C7 이렇게 두 가지 모델 있죠. 일단 쉐보레 콜뱃 C7이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쪽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여드리자면 폭스바겐 폴로 RWRC 폭스바겐 폴로 RWRC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저에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으니 이제는 또 다른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라인업 가시죠. 자, 여기 쪽에도 이렇게 웰리 제품들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일단 요즘 안에 주목해야 될건 웰리 1대60 시리즈인데요. 일단 웰리 1대60 시리즈에서 신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이 포르쉐 파나메라 모델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두 번째로 이 포르쉐 타이칸. 일단 포르쉐 타이칸 모델도 나왔고요. 또두 번째 주목해야 될거 바로요. 이 포르쉐 987 카이맨 이 모델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게 바로 미니쿠퍼 컨버터블이나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이 제규어 F페이스가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웰리 1대60 시리즈 신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여긴 오랜만에 와보지만 웰리 1대60 시리즈가 많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 모델도 있는 점 BMW Z8 이 BMW Z8 모델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싶어 했던 모델이 있어요. 브라보 1대24 스케일 라인업에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어 한 제규어 FKRS 모델인데 일단 이 모델도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상태를 한번 봤을 때 나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상태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좀 약간의 부분 먼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먼지가 있는 걸 뺐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쪽에 이것도 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회 되면 사고 싶어 한 부가티 시론 스포츠 모델도 있고 여기 쪽에는 일반 부가티 시론 모델도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가티 시론을 기회 되면 한번 사볼까 하는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모델도 있고 그리고 람보르기니 시안 모델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쪽에 1대18도 한번 볼게요. 일단 1대18 같은 경우도 보시면 포르쉐 911 957 GT3 RS 4.0이나 그리고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700-4 모델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 킨스마트를 한번 볼게요. 이제 한번 킨스마트 한번 보시면 킨스마트 재고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비디오 찍어낸 벤틀리 컨티넨탈 GT3나 그리고 2006년식 포드 GT 그리고 여기 쪽에도 한번 보시면 BMW 292M3 일단 BMW 292M3 모델도 있고 여기 쪽에 맥라렌 675LT도 있습니다. 일단 맥라렌 675LT나 포르쉐 카레나 GT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포르쉐 911, 957, GT3 RS 모델 이 모델 여기 쪽 검은색 포르쉐 모델도 있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골라보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고르러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마트 동탄점 박물관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곳에 다녀오면서 느끼던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상당히 오랜만에 찾아왔지만 정말로 좋은 제과가 많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찾아오는 만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진짜 좋은 제과가 많았습니다. 뭐 특히 웰리 1대60 미니카에서 상당히 좋은 제과가 많았던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이 제규어 F페이스 말고도 뭐 아는 지인분이 구입하셨던 미니 컨버터블이나 그리고 뭐 BMW Z8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포르쉐 파나메라 등 상당히 좋은 제고도 많았고 브라고 24 스케일에서도 그냥 개인적으로 소장해보고 싶었던 모델 바로 이 제규어 XKRS를 저도 개인적으로 소장하게 되어서 저도 솔직히 많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마트 동탄점 박물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 게스트 콘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캠방!